UKGM에서 이사한 전 이후에 개회를 시작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느니라. 아멘. 사도신 이후로 신앙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해하던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우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힘있게 감당케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GMS 소속의 이사들이 함께 모여 정기총회에 앞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다스리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권능의 장중에 붙드셔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게 하시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다가옵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결정권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초회장 나오셔서 개혁주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그 샬롬풍이실 겁니다. 크게 풍하다가 외치도록 합시다. 샬롬! 아무래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샬롬! 제가 이제 총회장 맞이해야 돼가지고 한 번은 제가 샬롬 부흥을 안 했더니 우리 부총회장 오정원 목사님이 왜 안 하냐고 하면서 자기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기까지는 샬롬 부흥을 외쳐야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개혁주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죠. 미시오 데이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교, 또 하나님의 보내심의 선교가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미시오 데이는 1952년에 독일의 빌겐에서 국제선교협의회 파란의 선교학자 호켄 타이커가 사용한 미시오 데이라는 용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보림받은 교회를 말씀할 때에 그 선교의 그 관점을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구원론적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접근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선교적 관점보다는 사회의 변혁이라든가 또는 그 발전을 소원하는 그런 샬롬을 정리하고 나아가는 선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선교가 휴메니즘적인 선교 또 그 전도를 그 전도를 삶의 모든 영역을 향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른 신학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지금 선교 현장을 우리가 가보면은 이단이 얼마나 지금 극성인지 모릅니다. 이단의 열정을 갖다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한교총에서 최근에 이제 아래 우리 회장단 대표 모임이 있어서 같이 나눴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 정통 기독교의 선교 현장보다 이단들이 더 지금 선교 현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이제는 전거되어지는 그 현장에 정말 진리 문제가 중요하다, 이 신학적 문제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개혁주의 선교는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하나님 중심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중심의 선교입니다. 저희 교회 앞에 지금 최근 몇 주간 계속해서 지금 데모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프랑카드, 대형 프랑카드에다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권순웅 총회장 사기꾼, 또 이 선거 브로커 이래가지고 얼마나 해서 이제는 확성기까지 동원해서 경찰이 확성기를 이제 하지 말라니까 자기들은 소리의 그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런 법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확성기까지 동원하고 알바생을 동원해가지고 한 50명 이렇게 교회 앞에서 지금 5회째 했습니다. 시위를. 그래서 이 지금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뭐 기도신문에 기사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총회, 우리 전국 총회가 별 관심도 없어요. 총회장 앞에 시위를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죽기 전에 살기 찾자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교회의 이제 고유 컬러가 오렌지 컬러입니다. 오렌지 컬러는 이제 개혁주의에 근거한 오렌지인데 사실 튤립 색깔입니다. 그래서 전부 티셔츠를 입고 교회로 다 와서 이제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또 지역에서 저 주도산교회는 이단 아닌가? 왜 저거 튤립티, 오렌지티 입고 다니냐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주도산교회는 왜 튤립티를 입는가? 설교 제목입니다. 튤립티를 입는 이유는 첫째, 토탈 디파라피티, 전적 타락. 둘째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셋째는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넷째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견인.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 진리의 정체성이다.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더니 제가 은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다섯 가지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 한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 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밖에서 총회장 이 상위권 브로커 아무리 욕을 해도
목사는 더 저 요한보다 더 전적인 타락한 죄인입니다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버려졌어. 아멘 좀 걸어가면서 하라고. 거룩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능적인 은혜로 말하자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총회장까지 되고 그게 너무 은혜가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 밖에서 뭐 난리를 피워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은혜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생기게 됐던 배경이 알미니오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구원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도르토 총회에서 채택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미에서는 누가 헤게모니를 잡아야 됩니까? 이 사회가 헤게모니를 잡아야 됩니까? 성교회가 헤게모니를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성교의 중심입니다. 안 그러면 알미니안 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어로 이 지금 GMS가 세워졌고 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중심의 성교입니다. 여기 노스 포인트 앤디 스탠리 목사는 Deeper and Wider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킬케냐 아니면 에크네시아냐. 킬케라고 한 것은 외형적이고 건물적인 교회를 일컬어 말이 되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임의 교회로 세워질 때는 그냥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팀 켈러도 그의 센터, 처치 센터에서 신앙, 그리고 선교적 전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무브먼트라고 말했습니다.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변혁적,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혁적 리더십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어떤 인위적인 조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직 소망을 두고 모든 자원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영혼을 분양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아침도 저한테 아주 어떤 공격성 문자를 받았습니다. 샬롬 부흥 운동은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문자를 받았습니다. 샬롬 부흥 운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만일 결과가 없으면 다 배상하셔야 좋은데 밥숟가락을 깎는데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5년간 교회가 계속 쇠퇴했습니다. 우리 총회사만 교회. 재작년에 16만 명, 작년에 9만 명 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샬롬 부흥 운동이 우리 총회에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래 통계 발표하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5년간에 우리가 쇠퇴를 멈추고 6만 명이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성도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으십니다. 작년도에 우리 장자교단 통합이 내렸습니다. 제가 어저께 통합총회장님 전화했습니다.
통합적으로 올해 교회가 성도가 증가했습니까? 쇠퇴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 자기가 수치를 뽑아 보내주겠다고 보면서 제가 표정관을 했습니다. 통합에는 6만 명이 또 쇠퇴했습니다. 우리 6만 명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등 했습니다. 아무리 총회가 행정을 잘하고 정치를 잘하고 총회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세운다 하더라도 총회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합니다. 건물 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혼을 분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총회의 발전기금이 수십억이 있습니다. 그 발전기가 뭘 발전시키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자료보험은 그 발전기금을 쓰지 않고 추경으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정리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발전기금을 총회에서는 무엇 때문에 발전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총회는 하나님 나라에 운동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적 총회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주의 성경은 말씀 중심의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같이 지키게 하라. 모든 분부한 것을 같이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성경 현장을 우리가 가보면서 그냥 자리만 지키는 성경. 그냥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더라도 성경. 이렇게 지금 현장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보면은 정말 이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이번에 우리 제일에서 임원들과 함께 같이 성교 투어 임원 수련을 하면서 저도 케냐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열과 이 설사를 만나가지고 본국으로 제가 돌아오려 했는데 저 보고타 지역에 선교사님 내가 와가지고 그곳에 와서 그때 8시간 걸리는데 그곳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곳에 와서 그 자기들 개척한 15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과 그 성도님들이 총에서 왔어요. 제임스에서 와서 좀 전개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부탁하고 제가 그 죽을 먹고 쑥을 먹고 8시간 달려서 갔습니다. 갔더니 밤 8시부터 이 집회를 시작했는데 밤 12시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는 중에 제가 지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선교사님들이 신실하게 말씀을 갖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제가 이대표에 갔더니 이대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런 험한 곳을 갔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왜냐니까 그 선교사님 마당에 표현이 나타나가지고 개를 다 물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노상은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그 선교사님 나가지고 차 고장이 나서 고치는 순간에 강도가 와가지고 돌을 가지고 두개골을 쳐가지고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안 가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 총회에 허락해 주신 위대한 자산인 GMS입니다. GMS를 통해서 세계선교 저도 한교총회 어저께도 나와서 같이 나왔죠. 튀르키예에 보호금을 전달하는데 전달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튀르키예에 있는 개신교회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돈을 지금 모았는데 전달할 곳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다른 단체에다가 빨리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도 이제 사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나 우리 총회는 이번에 트레키에 GMS 선교 현장이 거기서 구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에
그 적성에 우리가 성교학 구제 이 20억 소요화되는 엄청난 우리 이 성교 구제금을 GMS 중심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큰 역사가 개혁주의 성교의 큰 부흥이 있는 우리 GMS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사장 박지신 목사님 나오면서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제 26회기 총회를 개회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총회에 참석해 주신 총회장님과 이사님과 선교사님들을 환영하며 한 회기 동안에도 후원과 기도 그리고 사역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 선교사님들 현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은퇴와 복지, 의료 지원 마련을 위한 만만만 선교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한국교회와 여러 이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이후 중지되어서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지역 선교대회, 또 전략 세미나, 수련회, 단기 선교 방문 등의 사역들로 인해서 우리 GMS 사회 현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어려운 한국교회 현실이지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본질적 사명인 세계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기독교 지형이 서구 기독교 시대에서 세계 기독교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북반구보다 남반구에 더 많아졌고 세계 선교도 비서구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는 서구 선교사들보다 비서구 선교사들 중심으로 이 선교 지형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도시화, 급격한 도시화 현상, 그리고 IT 산업 발달로 이 장소적 개념에서 민족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지고 국내 이주민 사역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한 기술적 접근으로 제한지역을 비롯해서 선교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GMS는 여러 가지 활발한 선교의 대안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신도 선교사의 전문의 선교사의 필요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지진이라든지 또 미얀마 분쟁이라든지 아프리카 내전, 자연 재난과 전염병 등 이기지 못한 사고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현장에 있는 우리 지금 선교사들은 그 어려움에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팬데믹 시대에도 자리를 지켰고 또 이제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여러 선교 사역에 힘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GMS는 한국교회와 총회의 선교의 플랫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그날까지 세계 선교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26회기에도 GMS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고 오늘 이 총회에 참석하신 여러 우리 선교사님들, 이사님들, 총회장님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박재신 이사장님, 승경 이사장님 소개 및 인사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우리 증경 이사님들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참석하신 분들의 그 명단을 확보를
발표를 못했습니다. 죄송한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앞에 강단에도 계시고 우리 GMS를 위해서 그동안 이 세상으로 헌신해 주셔서 GMS 오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증명사님들 참 감사드리고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로. 예. 제 2대 이상부터 12대 이상 이상까지 이렇게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GMS로 오게 되면 뭔가 좀 숙연해져요. 선교인 같죠. 제가 우리 증경 이사장님이랑 방금 전에 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한 6, 7일 있으면 그만두실 총회장님 뵈면 저도 지난달에 그 개척 3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은 참 리더로서 외롭다는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웃고 가도록 할까요? 태국에서 누가 코끼리를 울릴 수 있느냐 대회를 열었는데 아무도 그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이 없답니다. 근데 한국의 목사님 비슷한 사람이 양복 입고 나가더니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한마디를 딱 했는데 코끼리가 덜쩍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무슨 말 했을까요? 나 개척교회 목사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개척교회 목사도 목사지만 선교사님들, 또 증경 이사장님들, 또 우리 총회들, 막 코끼리가 들으면 눈물 펑펑 흘릴 것 같아요. 그 코끼리에게 또 다른 말을 했더니 또 벌떡 일어나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하며 도망치더래요. 뭐라고 했을까요? 한국 가서 개척하잖아. 한국 가서 나하고 개척하자고 하니까 코끼리가 벌떡 일어나 도망, 고개를 설레설레 하며 도망가더라고요. 너무 숙연한 것 같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증경이사 김지원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제26회 이사회 정기총회를 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참 어려운 때인데 우리 GMS를 이끌어오신 이사장님과 또 여러 이사님들, 임원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 본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도 함장신학, 캄보디아 장로신학교 이제 260명 학생이 있는데 65명이 졸업을 했어요. 거의 뭐 3분의 1이 나갔는데 졸업식을 참 코로나 이후에 매년 한 30명 하던데 65명 졸업식 하고 나왔는데 본부에서 오늘 총회 격려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도 선교사인데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무슨 격려를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제 구대 이사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도에 GMS를 섬기면서 정말 하루에 어떨 때는 한 7명, 8명 선교사님을 만나서 면담도 하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한 30개국 다니면서 이렇게 격려했던 그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격려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첫 번째는 우리 GMS는 소통과 대화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통과 대화. 요새 유행하는 말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고. 정말 이 소통과 대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사님들도 계시고 선교사님들 계시고 본부의 직원들도 계시는데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힘들죠. 그래서 우리 GMS는 소통과 대화로서 항상 화합을 이루어서 발전해가는 GMS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 사랑과 신뢰입니다. 사랑과 신뢰.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사람이 신뢰가 없고 신용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한 10년 하던 늦게 신학을 했는데 직장생활을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신용 없는 사람은 상대를 안 하잖아요. 우리 지혜연스가 그동안 너무 우리 교단으로부터 교단 성교부인데도 불구하고 신뢰가 좀 떨어졌어요. 가는 데마다 뭐 거기에 돈 많다는데 돈 어디 다 썼느냐 하여튼 기분 나쁜 소리가 많이 해요. 지혜연스는 뭐 지멋대로 하는 성교단체다 이런 얘기를 들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든지 신뢰를 받도록 또 사랑을 받도록 하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참 노래를 부르면서 근면하고 격려했던 생각이 듭니다. 오늘 26회의를 맞이한 우리 지혜연스가 우리 교단으로부터 또 여러 구원 교회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지혜연스가 되기를 격려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제가 그 정직과 투명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정직과 투명. 사람이 살면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 투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연스는 모든 일의 행정이나 모든 성경이나 재정이나 항상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을 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늘 있었고 또 제가 그때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도 뭐 지금 제가 감상실을 섬기면서도 이것은 세 가지는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26회기를 맞이하는 우리 GMS 이사회와 우리 선교사회 또 본부가 모두 다 이 세 가지 잘 지켜서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격려합니다. 명예 이사장 이성환 목사님 나오시고 또 해주시고요. 이어서 총회 총무서리 한기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GMS 16회 정기총회를 맞이해서 저희 GMS를 찾아주신 총회장님과 그리고 이제 뒤에 바로 이어서 그 축하해드리 한기영 총무 서리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우리 GMS가 있기까지 정말 수고하신 또 섬겨주신 우리 이사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임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축하에 앞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 전에 우리 전 총장님께서 오셔서 저희 8기 교회에서 LMCC 교육이 있었어요. 그거 하는데 지금 저희가 96개국에 2,603명의 선교사가 지금 나가게 됐다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팬데믹 이후에 약 25에서 30%까지 교인이 줄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GM 선교사님들은 그냥 현장을 묵묵하게 이렇게 지켜 계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났으면서도 교회가 많이 위축된데도 불구하고 배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주신 우리 이사님들 또 끊임없이 선교를 지키고 계신 모두 우리 선교사님들 다시 한번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회 총무로서 총무답게 축사하겠습니다. 제 107회는 살롬 부흥운동을 오늘 총회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6만 명의 교세 증거가 좋은 결과물이고요. 저희가 5억 2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만 최대 500명 전도된 교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을 잠재웠던 교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좋은 성과물이 있었다는 거 그걸 먼저 보고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목회 부흥운동 공부를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 토론 배틀과 또 유아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풋살 경기 이런 부분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시행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또 우리 앞에 언급하셨습니다만 터키의 구제 헌금도 20억 원의 이 돈도 GMS가 있었던 까닭에 민첩하게 빨리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우리 교단의 큰 자랑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달에 저희가 8월 22일 날, 23일 날 제주도에 그동안 이제 우리가 목적으로 세웠던 그 좋은 땅을 참 이런저런 이제 이유가 있어서 매각을 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이번 회기에 원래 목적대로 제주 선교센터를 건립하는 첫 삽을 떼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9억 정도 어제까지 해서 9억 정도 모금이 되어졌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GMS 선교 어떤 전진 기지로서의 이제 3층 부분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뒷부분 이제 숙소동까지 다 건립이 된다면 이제 글로벌 세계 이런 시대에 굉장히 좋은 입지적 훈련센터가 이 월물리와 더불어서 되어질 것이다 생각이 하면서 저희 107회에서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냥 좋은 일에도 어떤 분들은 자꾸 딴지를 걷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같은 영혼 구원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 이사분들과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총회는 이 같은 일에 발맞춰서 나아가는 거지 뭐 총회가 뭐 정치하고 또 때로는 어떤 일들 때문에 참 발목 잡히는 그리고 불미한 일에 참 그런 소식 때문에 때로는 좀 평가 전화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GMS의 총회도요 물론 정책을 하기만 하고 좋은 결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일꾼을 세운다고 하는 좋은 이제 계기가 됐는데요. 제가 매년 보니까 매년 이제 우리 부임원들이 이제 선정이 되면서 정임원이 되고 또 이제 부이사장님이 되고 또 개중에 이제 헌신하시는 이상회장님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오늘도 몇 면을 보니까 좋은 분들이 왜냐하면 다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귀한 사역에 또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 GMS가 정말 우리 교단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세계 속에서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정말 더 번창하시고 또 창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어서 행정사무총장 강인중 선교사님의 진행으로 이사장 박재신 목사님의 기념 축하패 전달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기념 축하패 또 감사패 전달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 안내지에 보시면은 그동안 20년 근속 선교사들 명단과 정년 은퇴 선교사, 원로 선교사님, 그 다음에 20년 동안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그 파송교회와 또 저희 GMS를 위해서 특별히 후원한 교회와 단체들의 명단이 오늘 안내문 뒤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먼저 20년 근속 선교사 기념패를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호경 박예순 선교사님 기념패 제2023-86 25호 성명 강호경 박예순 사역지 필리핀 위 사람은 총회 세계 선교회 선교사로서 20년간 복음 전파에 주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이 기념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9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 총재 권순웅, 이사장 박재신. 다음 우리 이석헌, 이미선 선교사님. 기념패 제2023-59-25호 성명 이석헌, 이미선, 사역지 독일, 이하동문. 기념패 제2023-80-25호 성명 정회묵, 이지연, 사역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하동문. 다음 한우수 정지연 선교사님. 기념패 제2023-67-25호 성명 한우수 정지연, 사역지 캄보디아, 이하동문. 다음 황주영 선교사님. 기념패 제2023-69-25호 성명 황주영, 사역지 태국, 이하동문. 다음은 원로선교사 추대표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선교사 일본 봉제봉 고선병 선교사님. 네, 우리 봉제봉 선교사님 지금 다리가 불편하셔서 오셨는데 사모님께서 혼자 등단하시겠습니다. 원로 선교사 추대패 성명 공재봉 고선봉 선교사, 사역지 일본, 파송일 1992년 9월 17일 위 사람은 총회 세계의 선교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30년 이상 복음 전파에 주력하여 선교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본회는 원로 선교사로 추대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9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 총재 권순웅, 이사장 박재신. 그 다음에 우리 조형석 오홍명 선교사님. 원로 선교사 추대패 성명 조형석 오홍명 선교사, 사역지 라이베리아, 파송일 1987년 2월 7일 이하동문. 다음은 20년 이상 선교사를 파송해서 계속 보완한 교회의 공로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현교회 감사패 교회명 고현교회 파송선교사 최종호 전은수 2003년 1월 20일 파송국가 인도. 귀교회는 최종호 전은숙 선교사를 20년 이상 파송 및 후원하여 세계선교와 총회 세계의 선교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9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 총재 권순웅, 이사장 박재신. 네, 김포제일교회 감사패 김포제일교회 정운락 목사, 파송선교사 이금배, 김옥기 2003년 3월 17일 파송국가 일본, 이하동문.
네, 다음 신용산교회. 감사패 교회 신용산교회 오원성 목사, 파송 선교사 조원섭 손영진 2002년 10월 4일 파송 국가 베트남 이하 동문. 다음은 저희 GMS를 위하여 특별히 후원한 교회와 단체회 앞에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 노회입니다. 감사패 강원 노회. 강원 노회는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GMS 만만만 선교운동에 41개 교회가 참여하여 세계 선교를 선도하는 도단의 정책에 부응하여 선교 사명 수행에 큰 힘이 되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9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세계선교회 총재 권순흥 이사장 박재신. 다음은 북전주 노회입니다. 감사패 북전주 노회. 북전주 노회는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GMS 만만만 선교운동에 14개 교회가 참여하여 세계 선교를 선도하는 교단의 정책에 부응하여 선교 사명 수행에 큰 힘이 되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9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세계 선교회 총재 권순흥 이사장 박재신. 다음은 성도교회가 됐습니다. 감사패 성도교회. 성도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구호금을 모금하여 GMS를 통해 전달하여 선교 사명 수행에 큰 힘이 되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9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세계선교회 총재 권순흥 이사장 박재신. 다음은 일산교회입니다. 감사패 일산교회. 일산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구호금을 모금하여 GMS를 통해 전달하여 선교 사명 수행에 큰 힘이 되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9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세계선교회 총재 권순흥 이사장 박재신. 다음은 실로암 농장의 강성철 장로님. 감사패 실로암 농장 강성철 장로. 귀하는 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 신목일에 관목과 GMS 본부에 기증해 주셔서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데 큰 힘과 격려가 되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9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세계선교회 총재 권순흥 이사장 박재신. 다음으로 비전교회입니다. 감사패 비전교회. 비전교회는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GMS 만만만 선교운동에 외국인 성도들이 참여하여 세계 선교를 선도하는 교단 정책에 부응하여 선교 사명 수행에 큰 힘이 되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9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세계선교회 총재 권순흥 이사장 박재신. 네, 이상으로 기념 축하의 전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무 서정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제26회기 GMS 이사회 정기총회 참석해 주신 모든 이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GMS는 조금 전에도 나왔듯이 96개국에 2,603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또 함께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25회기 1년 동안 이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신 모든 이사님들 또한 파송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5회기와 이번 26회기를 앞장서서 이끌고 계신 우리 박재신 이사장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역하고 계신 것이 우리 교단의 만교회가 월 만원씩 또 만 명의 성도들이 월 만 원씩 내는 선교비를 함께 협력하는 만만만 선교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25회기 기간 동안에 약 천여 개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이사님들 또 장로님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만만만 선교운동 브로셔를 참조하시고 거기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에 대시면 링크가 연결되어서 함께 협력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개회의 순서를 맡아주신 총회장님을 비롯한 증경 이사장님들 모든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4회 증경 84회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GMS 2대 총재라고 하실 수 있는 정읍성방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도빈 목사님께서 조금 전 오전 10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식사는 식당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GMS에서 오늘 총회에 참석하신 모든 이사님들에게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그 기념품을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선물은 식당 앞에서 차고 계신 이름표를 반납하시고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예. 아까 소개를 미처 늦게 오셔서 못 드린 증경이사장 심재식 목사님께서 늦게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심재식 증경이사장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 해 주시면 이상 광고의 말씀드렸습니다. 기념품은 식사 맛있게 하시고 열심히 선교에 협력해 달라고 하는 아주 맛있고 비싸고 향기도 나는 쌀 한 가마니와 올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우산 두 분이 들어가도 충분한 그 장우산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차례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6장 1절 3절을 부르실 때 증경총회장 박무영 목사님 축도로 우리 제26회 GMS 이사회 정기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